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라고 합니다. 예, 시연이 어머님. 네.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행사를 가지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10월 6일에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4.16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에 계신 시민분들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예. 지금 오늘 도착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 6일 날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법 청원을 우리 시민들께 굉장히 간절히 호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청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 4만 8천 명 정도가 동참하신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예. 좀 안타깝네요. 10만이 넘어야 입법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압박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10만 국민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 네. 함으로써 그러니까 국민이 10만 국민이 함께 입법자가 되어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다소 청와대 청원보다는 약간 까다로운 절차에 많은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찾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알리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이 4.16 진실버스를 통해서 이 진실버스가 4.16 진실버스가 국민동의 청원만을 위해서 달린 버스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니면서 이제 국민동의 청원도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4.16 세월호 참사 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촉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그러고 이제 27개 지역을 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27개 지역을 돌았어요. 네네. 그 각 지에서 이렇게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틀째 되는 날 어느 시민분이 그러셨어요. 50대 남자분이셨는데요. 네. 갑자기 왜 세월호야? 지금 진상규명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유가족들이 온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간담회 자리에 오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세월호인지, 왜 갑자기 유가족들이 온다는 건지 대통령이 진상규명 약속을 한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유가족들이 온다는 거지? 궁금해서 그 자리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 되고 있으리라 생각했고 잠시나마 잊고 있었다. 그래서 네.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 저기 쌍용자동차 노동자분이셨는데 우시면서 이제 네. 눈물 흘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일정으로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국민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4년도에 저희 광화문에서 단식할 때 옆에 와서 같이 단식도 해주셨고 예. 그다음 저희가 도보할 때 또 같이 도보도 해주셨고 세월호가 목포시나 무트로 올라왔을 때 또 그 자리에 오셔서 저희 손 잡아주시면서 진상규명 약속도 해주셨고 예. 저희 아이들 기억교실에도 찾아와서 또 아이들 앞에서 약속도 해주셨었던 예. 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4.16 진실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만을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노동자들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부모, 자식
가족을 잃은 가족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와서 다 손을 잡아주셨고 다 대통령님이 바뀌고 나서 분명히 다 진상규명되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3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다 같은 말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는 좀 이 3년 5개월이 지났잖아요. 대통령님이 되시고 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내 임기가 내 후년까지라고 하지만 내년에 보궐선거 지나고 나면은 바로 또 대선 준비에 다 정치계나 청와대나 다 들어갈 것이고 정말 이 국민을 바라봐야 할 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자를 위한 그 약속들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그리고 그 시민들의 힘을 좀 모으고 돌아오는 진실 버스였습니다. 네. 예. 사실 그동안 뭐 특별 수사단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아주 요란하게 검찰총장이 뭐 이벤트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그 수사를 갖다가 막 하는 것처럼 압수수색도 다시 하고 막 이랬는데 막 그냥 소리 없 그 저 깡통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소리만 요란했던 거죠. 실제로 밝혀진 건 거의 없었죠. 밝혀진 거라고는 이제 그 특별수사단에서는 자기네들이 밝혔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해경이 구조하지 않아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2014년 4월 16일에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해경이 구조하지 않아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해경이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그렇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은 구조하지 않았나. 애초에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럼 왜 세월호는 그때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렇죠. 그리고 왜 세월호에는 해군 기지로 가져가야 되는 그 철근들이 실려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밝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단의 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지도 없고 또 구조방기의 이유도 찾아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긴 하지만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특별수사단에서는 저희 가족들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 가족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침몰 원인은 특별수사단이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그거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동의 청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혀내야 하고 그 침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정원과 군의 자료 대통령 기록물이 굉장히 그렇죠. 필요한 기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동의 청원에 있어서 국민들의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그 김영한 비망록에 적혀 있었던 내용 중에 일부가 또 일종의 하명 수사라고 하는 형태로 밝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 누구누구 1억 딱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갖고 1억을 덮씌워가지고 막 수사를 진행했던 게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김기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월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그 은폐 지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낱낱이 밝혀야죠. 그래서 저희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왜? 라는 질문의 답은 전혀 답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 그냥 해경이 구조하지 않아서 근데 30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행유예 1년 직권남용죄 예.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런 걸로 인해서 징역 1년 아니면 집행유예 1년 이게 답니다. 맞아요. 예, 더 이상의 그 재판에서의 그런 죄를 더 물을 수가 없게 그렇죠. 집행유예나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예. 저희는 이 304명이 우리 304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예. 한 명 한 명의 이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사건의 네. 살인 범죄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배 안에 가둬서 나오지 못하게 죽음을 이르게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것이야말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청원을 요청하고 있는 법들 있잖아요. 예. 법이 실제로는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기껏해봤자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좀 늘려달라. 예,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록물 좀 특별한 예외로 둬서 이번만 이렇게 일단은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후에 이번 뭐 1, 2년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후에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재단 등등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를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 사참위법 개정안에는 사참위 연장과 공소시효 정지, 그렇죠. 그다음에 사참위 인원을 확대하는 조사 인원 확장,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물,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1기 특조위에서는 150명의 조사관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방해가 너무 심했죠. 어제도 그 관련된 그 예,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승소를 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특조위원들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예, 예. 뭐, 심지어는 강제로 해고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들한테 보상하라라. 네. 그러니까 범죄는 엉뚱한 놈이 저지르고 우리 세금으로 그 돈을 물어주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한데요. 이 저희가 1기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해야 할 그 기간에 방해를 받았고, 예. 지금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그 조사할 수 있는 기록들이나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예. 전혀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기 특조위 때는 조사관이 150명이었는데 예.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조사관이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가습기 살균제도 같이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 조사관은 22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나마도 공무원을 빼고 나면 1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조사관 인원 확충을 해달라는 것이 이 사회적 참사 개정법에 들어가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기 특조위 때 그 진상규명 방해받았던 기간 2년의 기간과 예. 이번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2년 해서 진상규명을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례를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소시효 정지를 이렇게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례도 있어요. 예예. 그러면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입법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열심히 돕고 있나요? 네, 민주당에서 아까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예. 민주당 자체에서 세월호 TF라는 그 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해철 의원님이랑 뭐 안산 의원님 38분 정도가 네. 그거 세월호 TF에 들어가 계시고 네. 박주민 의원님을 토대로 지금 이 법안이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부터 예. 유가족들이 전체 선거 후보자들 천몇 명에게 다 일일이 전화 돌려서 맞아요. 5대 정책 약속을 받고 그중에서 178명이 당선이 되었고 예. 저희 가족들이 직접 또 국회로 가서 약속 명패를 국회의원실에 붙여드리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속 과제의 첫 번째가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같이 하시겠다고 결의해 주신 국회의원이 178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네.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하고 약속했던 의원님은 지금 178명이죠. 예. 그래서 지금 더 국민의힘당 그쪽 의원님들께서 좀 힘을 보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당 의원들하고도 좀 만나고 원내대표님하고 면담도 했고 또 당대표님하고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네. 예. 아 그쪽은 계속 자기들이 국정농단 책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당인데 뭐 기대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건 저희니까요. 아, 네. 아쉬운 건 저희니까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저 유가족들과 또 시민들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약속은 정치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토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과의 약속 제발 이번에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쪽에서는 또 그 역시 17일 근데 연속으로 이렇게 종교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해서 단식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인터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수 TV의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기독인 단식 기도단의 진광수 목사라고 합니다. 성함이 광수. 네. 제 동생도 목사인데요. 이름이 김광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진광수 목사님이신 거죠?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 기도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 기독인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릴레이 기도입니다. 릴레이 기도고 여기에는 교회도 포함되고 또 단체도 포함되고 개인도 포함돼서 네.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공소시효가 내년이 만료되는데 그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릴레이로 단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솔직히 기독인의 입장에서요. 요즘 너무나 쪽팔리거든요. 기독인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의 폐해가 정말 너무나 극심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완전히 다른 선택들을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선택은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성서의 정신을 바로 읽고 네. 예수의 삶을 진실되게 따른다고 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선택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저는 나름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하늘로 간 별들이 된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주님 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들쑤시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기독인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으세요? 예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죠. 이런 예수의 정신 또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정신을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서 본래 신앙의 정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늘의 뜻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 세월호 참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 문제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월호 참사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에 쓰러져 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지금 6년째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그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들을 갖다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저희의 기도는 먼저 안타깝게 쓰러져간 304명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으려면 먼저 진상규명이 철저히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진상규명과 걸맞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죠? 물론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처벌을 왜 따지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성서적으로 부당한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딱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사랑의 방식들, 그 방식들을 보면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는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잘못된 것을 향해 꾸짖고 채찍질하셨던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인터뷰도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에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쁨, 하나의 희망을 갖다 품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잠시 후에 이곳에서는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것들 이제 스케치 좀 잠깐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그 김성수 TV를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들께 강력하게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차가운 이 거리에 놔두고 계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을 이렇게 차가운 거리에서 노숙 당식 농성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발 이제 이 비극이 끝날 수 있게 여러 구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김성수 TV 성수대로는 또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